SAT를 준비하면서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어떤 건지 한번 유나 쌤부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think probably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me when it comes to SAT, now the digital one especially, is like word. Like words are super important, not just like vocabulary words, but you know, like there's key indicators. Conjunctions like until indicates a switch, however indicates contrast. Finding those in the stimulus is super important, and that's a key strategy. So looking out for special words. And even so, like vocab words, digital SAT is very vocab word heavy. That's why I need practice and you need exposure to a lot of tests.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단어 쪽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또 이제 SAT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기 때문에 단어 학습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점수가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단어부터 학습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단어가 준비가 된다면은 이제 독해 쪽으로 중심을 옮겨서 방금 윤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법론 쪽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가는 게 제일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집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어나 글이나 이런 paragraph나 문제, 질문이나 이런 거에 집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질문을 읽고 그 질문이 보통 학생들은 한 80, 90%만 이해를 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What인지, why인지, how인지 뭐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읽고 푸는 학생들이 많은데 저는 그 capitalize 된 거, 물음표, 느낌표 이런 것까지 다 집착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훈련이 돼야 진짜 실제 시험에 가서 정말 문제, 질문이나 paragraph나 아니면 보기나 이런 것들을 정말 집착해서 읽게 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SAT 같은 경우 어떤 문제들 보면은 단어의 뜻의 느낌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기가.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영어를 테스트한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런 문제를 맞췄을 때 되게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작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아니면 어떤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지 스토리의 반전은 없는지 뭐 반전이 있다 다시 반전이 되는지는 않는지 이런 거에 아주 집착을 해서 진짜 시험에서 사실 뭐 1분도 안 걸리는 시간 만에 풀어야 되는 게 좋지만 연습할 때는 한 문제를 가지고 3, 40분 정도 길게 늘어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집착해서 단어 하나하나, 단어를 하나라도 모르면 다 찾아보고 외우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